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오늘은 뿌리펌을 한번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바로 클래식 노트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뿌리펌 기계로 한번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일하게 양쪽에 서로 다른 노트를 한번 말아서 어떤 쪽이 더 잘 살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연해 보겠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는 지금 유니온이라고 하죠. 뼈다귀 1호 노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뼈다귀 1호 노트는 많은 거에 따라서 정말 틀리잖아요. 이 노트의 장점은 내가 컬감을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틀려요. 모발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폼은 잘 나온 사람이 있고 정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모발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펌을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저는 이 노트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얇게 이렇게 말아요. 이 정도보다 좀 더 얇게. 요 정도? 지금 가발이라 이렇게 좀 뭉쳐져 있어서 그렇지 좀 이거보다 더 얇게 잡거든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얇게 잡아요.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반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한쪽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말죠? 그리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손으로 잡고 다시 잡고 이쪽도 반, 하나, 둘. 이렇게 잡았죠? 양쪽 잡은 다음에, 밴딩. 하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저는 말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피에 이렇게 끝머리 이렇게 잡으시고 쭉 당겨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두피까지 착 달라붙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 제가 빨리 한번 말아볼게요. 실전에서 사용할 때는 싱을 넣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모량 잡고 있잖아요. 이 정도 잡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얇게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런 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펄감이 펄이 좀 이렇게 강하게 찌그러진다는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펄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모량이 많으면 너무 이런 볼륨은 많이 사는데 너무 지저분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가면 잔머리가 이렇게 곱슬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주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냥 정말 가까이 봐야 좀 티나는 정도? 근데 지금 정도 모량이면 조금 티가 좀 더 나요. 오늘은 가발이라 얇게 안 떠지네요. 이게 뭉쳐서 이렇게 심어서 그런지 사람 두피에 이렇게 펌을 딱 하면 되게 빨리빨리 되는 편이거든요. 사람 머리는 좀 얇게 잘 떠져요. 근데 가발이라 그런지 잘 안 떠지네요. 얇게 떠야 예쁜데 이 머리는 이렇게 한번 지금처럼 저는 뿌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파마 말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 펌을 하면 미용실에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손님 고객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걸려도 이 펌을 좀 손님들한테 클래식 펌을 좀 해주면 일단 머리 라인 이렇게 교정할 때 뿌리 교정 그리고 볼륨 이런 걸 다 살릴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마가 좀 갈라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시는 분들 그 펌어 할 때 되게 효과적인데요. 제가 하는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얇게 똑같이 떠요. 가마 부분에서 이렇게 갈라진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죠. 그 갈라진 부위를 저는 약간 이 정도에서 갈라졌다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타주거든요. 좀 더 이렇게 타준 다음에 손가락 마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먼저 좀 전에는 이 방향으로 제가 말았잖아요. 근데 손을 반대로 해서 이 방향으로 맙니다. 하나, 둘. 이렇게 말았죠?
그리고 이 머리를 안 보인다. 이 머리를 X자로 속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만 다음에 같이 해서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크로스 느낌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크로스 느낌으로 말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해야 되죠. 다시 한번 정확히 볼게요. 지금 보면 뿌리 라인 말 때 정말 얇게 이렇게 떠요, 저는. 근데 가발이라 지금 좀 두껍게 떠진 거예요. 원래는 더 얇게 뜨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머리 갈라지는 부위 있죠? 그 부위를 저는 크로스로 이렇게 말거든요. 이 부위가 만약에 가마 부분이라든지 많이 갈라졌다 그러면 양쪽을 잡고 크로스로 해서 이렇게 퍼머를 말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 손으로 잡아야 되겠죠? 반대 손으로 잡고 하나, 둘 이렇게 말았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걸 잡고 이렇게 크로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만 다음에 쭉 같이 돌려줍니다. 이렇게 잡혔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밴딩 처리를 해주세요. 밴딩 처리를 해준 다음에 같이 잡고 한 번에 잡고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뭐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잡고 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 효과가 좀 있어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갔잖아요. 이 뿌리 펌이 약을 바르고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은 뿌리까지 아주 많이는 안 발라요. 그냥 살짝 끝에만 요 정도. 살짝 이렇게. 아주 조금만 발라요, 약은. 왜냐면 두피까지 이렇게 딱 약이 가게 되면 자국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볼륨이 아니라 볼륨을 죽이는 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약은 많이 안 바릅니다. 요 정도 약 발랐고요. 저희 샵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루어펌도 한번 말아볼게요. 루어펌은 지금 이런 기구인데요. 이게 호수가 되게 다양해요. 가장 두꺼운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리고 적당한 거, 그리고 가장 얇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노트가 되게 다양해서 좀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서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게 이렇게 섹션을 타면 볼륨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펌호가 너무 잘 걸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 바퀴만 말아도 웨이브가 탁 지잖아요.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자국이 너무 심하게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펌호가 잘 나오시는 분들은 얇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펌호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두껍게 하는 편입니다. 한 이 정도? 굉장히 두껍죠? 좀 전 거보다. 그래서 로또를 이렇게 대신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돌린 다음에 얘를 슬쩍슬쩍 밑라인을 이렇게 미세요. 이렇게 미시고 쭉 빼세요. 이렇게 빼면 한 바퀴가 다시 돌려서 쭉 빼시면 이런 느낌이 되세요. 근데 이 펌 할 때 잘못 인턴들이 말거나 조금 초보자분들이 말았을 때는 결이 좀 지저분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느낌 좀 주의하시면서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도 가장 많이 올려서 그리고 약 저는 이렇게 바릅니다. 네, 바르고 이런 식으로 축축 하시면 뿌리가 이렇게 살겠죠. 동일하게 섹션 조금 더 두껍게 해볼까요? 이 정도? 사이드 다시 마시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이렇게 툭툭툭툭툭 하시고 밑에 손 있죠? 이걸로 이렇게 미시면 이렇게 나와요. 좀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툭 잡고 뺀 다음에 각도 최대한 올리시고 뿌리 끝까지 이루신 다음에 약 돕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뿌리 툭툭 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빨리 말아볼게요. 네 개만 딱 들어갈게요, 이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헐감 나오면 살짝 빼주시고, 두피까지 쭉 밀어서. 클래식 펌과 요즘에 나온 뿌리 펌의 비교 분석을 한번 하면서 말아봤는데요. 끝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한번 풀어서 양쪽이 얼마나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